은지원 씨, 당신을 고발합니다. 토니안, 당신을 고발합니다. 나르샤, 나나, 김종민을 이지근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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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최측근 41명의 재벌 스타들이 감금된다. 2010년 6시 경기도 파주 스타들이 감금될 시크릿 케이지가 준비되고 MC 신봉선과 김희철은 감금될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처리야. 입어주시고요. 네. 감금되실 거예요, 감금. 네. 어디 여기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의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고발이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모르는 게 잘못한 거예요. 자, 다음 분입니다. 이수근 씨 하면 평소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선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지 구대기예요. 자, 그럼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옷 갈아입으라고요? 네. 그런 게 있죠. 갈아입고 오세요. 같이 마주보면서 갈아입혀주세요, 다정하게. 이분 빨리 넣어주세요. 이분도 함께, 함께. 입으시고요. 네. 오늘 저기 들어가셔서 저랑 함께 녹화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날로 보내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분 빨리 넣어주세요. 이분도 함께, 함께. 저랑 함께 녹화하시면 됩니다. 네. 이동희 씨, 안녕하세요. 이동희 씨,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네. 어떡해요? 아, 이제 촬영하고 이제 시크릿이라는. 예. 그죠, 그죠. 많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아, 너무... 1박 2일 촬영하는 건 1박 2일만 있는 줄 알았죠? 예. 바로 여기서 오늘. 대부분 시크릿이 예. 1박 2일. 1박 2일 찍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건 1박이 아니지, 잠을 안 재우니까. 예, 예. 2박 2일. 아, 그래요? 5박 2일. 뭐 하는 거였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뒤로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물어뜯기다 가시면 돼요. 아직까지 해봐주시면 돼요. 100% 실제 성악 국내 최초 액션 토크 바라이어티 시크릿. 이승훈 씨. 예. Are you good people? 오케이. 그냥 저분은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네. 오케이 밖에 몰라요. 오케이. 은지원 씨 친구분들은 은지원 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저를 좋아합니다. 아, 그럴까요? 설마?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 하고. 뭐야, 뭘 가져갔어. 대답하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겠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 그럼 피자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난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해. 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피해도 안 입히고 피해도 안 받을 거야.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럼. 지밖에 모르는 사람. 네. 예. 김종민 씨. 예. 지인분들이 김종민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인지주의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저는 항상 피해를 주면서 도움도 함께 줍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가장 많은 피해를 얻었던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신지 씨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신지 씨. 네. 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시청자분들 아닌가? 두 분이 재수복이네요. 두 분 좀 멕시코 관수 같아요. 에이, 후안테스. 에이, 후안테스. 에이, 무이비엔차. 올라, 올라. 우리 당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감금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통해서 여러분들 다 7개씩 49개의 저희가 시크릿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난 비밀들이 저희한테 숨겨져 있어요. 오. 토니 씨. 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나쁜 남자죠. 근데 저기 정신은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은 못하네. 누가 있지? 자, 예. 여러분 이제 편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먼저 은지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키 해치는 이제 10년 만에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팀 아닙니다. 지금 길미 씨 계시고요. 예, 길미 씨 계시고 예. 미스터 타이푼 이렇게 세 명이서 예. 클로버라는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클로버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팀이죠. 노래 있잖아요. 5, 6, 7, 8. 얼음보다 차가운 나 쏘고 들놈바 산바다 좋고 어디서든 누웠다면 졸고 차는 타면 멀미나도 졸도 남들은 날 천재라 불러 와인보다는 막걸리요. 혹시 가수 말고 다른 장르에 도전해보신 게 있나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다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기회가 되면은 뭐 해보고 싶기는 한데 네. 일단 가수 할 때가 가장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수 할 때가 가장 재밌다. 일단 제보한 분이 있거든요. 예. 은지원 씨? 네? 시크릿! 시크릿 은지원. 어? 연기 무리수. 안녕하세요. 은지원 씨 홍보 담당 박승기 팀장입니다. 알아요? 은지원 씨가 연기에 그렇게 욕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은지원 씨가 한번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자기도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아니 니네는 뭐하고 이런 거 안 잡아오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원이 형 도대체 어떤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은지원 씨 연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연기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었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요? 은지원 예전 연기하는 아 제발요 제발 제발! 네가 뮤지 않아도 난 친구에서 넘칠 정도니까 네가 뮤지 않아도 난 친구에서 넘칠 정도니까 이제 속 시원할 거다. 그렇게 재수없는 내 얼굴 다신 보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만 물속에서 건졌죠. 당신의 손주가 될지도 몰랐던 아이는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당신을 저주하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괜찮은데요? 연기 괜찮은데요? 세븐틴 멋있는데요? 당신의 손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내가 멋있네. 유행한다던 발연기 맞죠? 저 이후로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단어가 되게 운 좋게 그냥 기회가 와서 네. 저는 그냥 촬영을 한 거고 뭐 연기 지도를 배워본 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은지원 씨 예? 어때요 지금 보니까 땀이 막 나요 막. 다시 볼까요? 아니요 대박 아니 대박. 잘못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나요? 아니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두 편의 영화를 출연하신 거면 또 어느 정도 연기 그 베테랑이신데 기억에 남는 명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대본 같은 것도 막 벼락치기로 외웠기 때문에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연기 한번 도전해봐서 잘하면 저희가 시크릿 하나 삭제해드릴게요. 예. 네? 연기 잘하시면 네. 센 거 하나 지워드릴게요. 센 거 하나 지워드릴게요.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한 영상. 아, 연기 진짜 못해요. 무리수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일단 보실까요? 아니요. 그만 봐요, 이제. 그래요? 제발. 시크릿?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구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어. 요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은지원 씨. 낚시. 아, 요걸 하면 되는 한번 갑시다. 네. 예.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로요? 신촌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인천 가세요, 인천. 김천. 인천. 왜 인천에 가요? 어감 하나, 아우 정말 다르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은지원 씨? 레디, 액션. 어디 가세요? 낚시. 이베르요? 그럼요. 굉장히 빨라요. 안 되겠어요. 원지 한번 가세요. 아, 잘한 김현중 씨가. 네. 사실 류샤 씨 금잔디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금잔디가 좀 나이가 좀 됐네요. 네, 네. 네. 걸쭉한 잔디. 네. 네. 마주보고 갈까요? 그럼 좋죠. 그럼요. 어디 가세요? 낚시. 같이 가면 안 돼요? 야! 야라니요! 아, 죽어보세요. 다시 할게요.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로요?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어. 자, 요즘 김현중 씨가 컴백을 해서 브렉다운으로. 예.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일을 했어요. 예. 기분 좋으시죠? 네, 기분 좋아요. 춤 너무 멋있어요, 현중 씨. 감사합니다.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그래요. 음악 주세요. 씨 뒤에 따라하지 말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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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김종민 씨 백댄서 출신 아니에요. 아, 오, 맞아요. 댄서. 어떻게 한 건데? 보여줘. 종민아, 라킹 보여줘. 한번 보죠, 라킹. 종민아. 아우, 종민 좋아. 딱 보시니까 아시네. 그만 주세요. 댄서를 했지? 기분이 확 다운돼요 지금. 네. 김현 씨, 저희가 제보 받기는 아무 데서나 잘 벗는다고, 아무 때나. 저요? 네네. 잘 벗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김현중 갑니다. 김현중. 시크릿. 시크릿. 김현중. 발리에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현중의 트레이너 샌더입니다. 현중의 비밀은 노출증입니다. 발리에 생긴 일인데요. 저희끼리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같이 물에 있는데 현중이가 이렇게 물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바지가 아닌 엉덩이가 이렇게 수면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현중아, 너 요즘도 어디서 그러고 다니니? 진짜 민망하더라. 발리에서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 있으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돌발 행동 같은 걸 되게 즐겨 하는데, 네, 그날 따라 또 발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씨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김태현 씨 오늘 비밀도 많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어서 르샤 나오세요. 자, 르샤 씨 만능 엔터테이너죠. 그죠? 그렇죠. 요즘 또 네. 새롭게 MC도 맡고 바빠졌어요. 예. 아니 근데 이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요? 예. 왜 봉선 언니도 같이 만났었잖아요. 어? 아, 같이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르샤 씨. 르샤 씨. 네. 혹시 뒤에 뭐 전화번호 알고 싶은 남자 연예인 있어요? 저는 한류 스타가 요즘 좋더라고요. 그러면 좁혀지네요. 김희철 씨, 김현중 씨, 르샤 씨. 네. 누구 전화번호 알고 싶어요? 그냥 저는 김현중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 현명한 거예요. 김현중 씨가 됐대요. 지금 김현중